자, 그러면 어느덧 공식적인 마지막 무대 위치스에게 무대를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너무 예쁘죠? 할로윈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컨셉이에요. 네. 마이크 나온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조금 작게 나오나요? 괜찮아. 자, 그러면 마지막 곡 어떤 곡이죠?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요, 저희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레드벨벳 선배님의 피카부입니다. 네, 피카부라는 커버 곡을 지금 준비한 것 같은데, 네. 내가 아까 유튜브 쇼케이스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은 이제 나중에는, 예, 우리 불사인님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위치스의 커버곡을 하는 후배들이 나올 겁니다. 와, 그때까지 여러분 많은 사랑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곡 함께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이거 아쉬워서 어떡하죠.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다시 한 번씩.
아 그러면 저희가 사실 곡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네 이제부터 데뷔를 하고 활동할 거고 여러분이 많은 사랑을 가져야 되는 곡 오프닝 때 했던 저희 이제 데뷔곡 불랄라를 한 번 더 선보여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원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한 건데 단체 네 단체 사진을 좀 찍고 싶거든요. 그러면 하기 전에 단체 사진 먼저 찍을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배경이 돼서 여러분이 같이 나올 수 있게 이쪽으로 가세요. 조명 바꿔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대표로 예, 나오셔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안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플래카드로 가려주시고 혹시 아까 받으신 슬로건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객석에 조명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밝은 조명이 있었어요. 예. 아 엄청 뜨겁죠. 예. 그래서 우리 위치스 분들이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해줬습니다. 예. 앞에 바라봐 주시고요. 그리고 얼굴 나와도 되는 사람들은 같이 나와주시고 예.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플래카드 들고 할 거고요. 거꾸로 드신 분 있네요. 예, 돌려주시고.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즈는 이따가 머리로 하트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냥 포즈 없이 가겠습니다. 자, 앞에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잠시만 저도 자랑해야 되니까. 네. 자. 네. 네, 머리 위로 하트 할까요, 관객분들? 네, 이거 들고 큰 하트. 좋아요. 네, 포즈 있나요? 아니, 저희 그 영상 동영상 찍으면 안 될까요? 그 그래 되죠. 위치스 데뷔 축하해 이거 안 될까요? 아, 저 동굴 목소리를 내신 거예요? 데뷔 축하해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단전에서 끌어올려서 위치스까지는 그냥 진성으로 가다가 데뷔 축하해 이렇게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선배님. 예. 자, 여기서 위치스를 선창해 주신답니다. 하나, 둘, 셋. 위치스 데뷔 축하해. 네, 고맙습니다. 예. 역시 공연을 많이 다니고 연습을 이렇게 오래 해주셔서 그런지 포인트를 알아요. 좀 이따가 이제 불랄라 무대라고 땀 흘리면 예, 포토타임 할 때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아 지금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불랄라를 듣고 와서 마지막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알면서 너를 보는 순간이 떨리는 몹쓸
저희가 준비한 무대는 이제 끝이 났고요. 마지막 데뷔 소감을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가사 그대로 불질렀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불태웠고 자 이제 마이크를 잡고 나와주시면 저희가 예, 마지막 소감 듣고 안내사항 말씀드리고 안전하게 차례차례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기특해요라고 예 고맙습니다. 혹시 또 있을까요? 짱 예림 네 LED 써주신 분 예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뮤라고 예 예 써주셨고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나와주세요. 정말 예 힘차게 예 불티나게 달렸습니다. 예 정말 새벽부터 준비해서 I love you 하트 해주셨고 뮤 is love 뮤는 사랑이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다섯 분 모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쇼케이스가 대단하네 예, 막을 내렸고 드디어 이제 데뷔입니다. 네 한 분씩 좀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처음 했을 때는 좀 뭐 좀 낯설고 예, 여기 감정이 좀 복합적이고 네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떤지 좀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예, 우리 루시아 씨부터 한 분씩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서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축하해 주시러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계속 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시는 길 안전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고 씨가 먼저 오늘 떼 주셨고요. 우리 루시아 씨 좀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하겠습니다. 네. 휴지로 절 주시죠. 네. 제가 울지 않는데. 네.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울지마. 울지마. 그 제가 리허설 할 때도 계속 울어서. 안 울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력하니까 더 슬픈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이 연습 뒤돌아서 말해도 될까요? 저희 멤버들이 신개념 네. 네 저희 멤버들이 연습한 기간을 합치면 22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시간 동안 솔직히 좌절할 때도 많았고 숙소에서 다 같이 데뷔 언제 하냐고 그래도 말씀하시는 분은 앞을 봐주셨으면 네. 네 데뷔 언제 하냐고 온 적도 있었고 노래는 왜 그랬는데요 예, 그 MC님하고 휴지를 저한테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이후로 연습생이 아니라 연습생이 아니라? 네 연습생이 아니라 아이돌로서 그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죄송해요 네. 왜 인사말 있었잖아요 네, 예. 네 저희 인사말 루틴 아티스트처럼 저희 정말 열심히 해서 높이 올라가서 빛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분들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희 쇼케이스 급하게 준비하느라 고생해 주신 그 스태프분들이랑
그리고 저희 자랑스럽고 소중한 멤버들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저희 멤버들 잠시만요. 예, 데뷔했는데 이 정도인데 네. 수상하면 난리 나겠어요. 예, 네, 상도 네. 앞으로 많이 받아야 돼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회장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리 씨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어, 네. 죄송해요. 네, 어. 오늘 힘들었잖아요. 뭐 이렇게 같이 준비한 시간도 있고 그리고 예 얼마나 연습했을 거예요. 그리고 노력한 만큼 이제 뭔가 성과가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예. 네. 어 일단 오늘 처음으로 저희의 타이틀곡인 블랄라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저희 앞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할 컴백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정말 열심히 연습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위치스 그리고 머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만 예,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리아 씨가 한번 얘기해볼까? 소감. 우리 분이아 씨. 네. 재채기 할 건가? 오늘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하루 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니아는 왜 안 울어요? 맨날 우는 친구가. 그리고 오늘 엄마 아빠도 왔으니까 어디? 네, 그리고 이제 네. 좀 모국어로 소감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느릴 수도 있는데 그 모국어로 어머니 아버님 듣고 계시니까 네,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소감을 태국어로. 유나야. 상미야. 부른다. 예, 부르십니다. 미야. 미야. 좋겠어요. 네. 여기 와서 말씀해 주셔야 보일 것 같아요. 이제 아, 네. 예, 조명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원이 네 자리 퍼가 매마루 또 울지 마! 야랑 깨끗어 야도 저 죄송한데 야동은 무슨 말이죠? 그냥 니아가 좋아하는 향수 이름 아. 태국 그 향 이름이에요. 야 아무 태국어나 뱉은 거예요? 네. 네. 딱히요. 사디카. 보카. 니우. 아까 니잘 막막 티 퍼가메. 후배라리 양아. 아 후배라. 오케이. 아까 낙나 쭈쭈 머니 누. 감사해요. 그리고 와주신 분들 오늘 너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뮤 씨.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원래? 이게 오늘 저기 데뷔 쇼케이스의 해체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우, 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고요. 와주신 분들도 이번 시간이 즐겁고 좋은 시간으로 보내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고2가 되는 뮤 씨. 예.
이렇게 소감 다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서 포토타임을 먼저 하자고 하셨군요. 예. 네, 리허설 할 때 한 번도 안 온 적이 없어가지고. 역시 예지력을 발휘하셨군요. 네. 처음부터 네. 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사를 나누고 끝낼 텐데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 앞에 여러분 나가실 때 멤버분들이 할로윈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직접 정성스럽게 간식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하나 다 싸서 저희가 거의 알바 수준으로 노동 수준으로 그래요. 포장을 했거든요. 즉 많아요? 한 오늘, 80개 넘을 거예요. 오늘 되게 많이 오셨다. 예.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요. 예. 정말 운이 다르는 겁니다. 받아가시는 분들은 복 받으시고요. 못 받으신 분들은 6층에 구찌샵을 9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 꼭 들러서 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치스와는 인사를 나누고 이따가 있을 예,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쇼케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그럼 마무리 인사. 마무리. 네.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손을 어떻게 잡지? 아, 그냥 이렇게 얘기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예. 오늘 위치스의 달이니까 예. 육성으로 예, 정성스럽게 본인의 목소리들로 예, 손 잡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가슴공단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위치스는 이제 시작입니다. 예,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세계를 넘어서 예,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위치스 할로윈 때마다 꼭 잊지 말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시는 길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두고 가시는 물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플래카드 두고 가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뒷사람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문 앞에다가 저희가 간식을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실 때 조금 예 복잡할 수 있어요.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층의 굿즈샵이 9시까지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MC 닥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